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역 선대위 체제를 가동하고 총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정운천 후보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전북 선대위를 출범하고 총선 승리로 민주당의 유회 독재를 끝내고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도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를 꾸리고 전북 목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전북 열석을 석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